올라가는 그 수직적인 길뿐이었었는데요. 이 지리산 둘레길은 걷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산림청이 평지를 걸을 수 있도록 마련한 그런 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산림청에서 건강한 산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리산 둘레길 걷기 축제 쩨쩨쩨를 마련했는데요. 벌써 3회째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기대는 많이 됩니다. 예. 워낙 지리산을 좋아하니까. 화이팅! 이날의 목표는 둘레길 함양 구간 거리는 12km 코스. 자, 관절염에 무릎쓰죠. 50견에 어깨 뭉쳐 팔다리 등허리 담 걸린 데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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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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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 하루에 12km 숲길을 어찌겄나. 하, 이건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지리산 단풍으로 눈호강 한번 하고 둘레길을 배경 삼아 추억 한 장 찰칵한데 쪼쪼쪼쪼 어이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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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숲길이 짧게 느껴지더라나 어쨌대나. 어르신들도 모시고 갈만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적에 골리기 시절에 이제 그 뒷골목에서 비루부대 눈 많이 왔을 적에 비루부대 깔고서 미끄럼 타던 그런 추억도 생각나고 아주 그 오늘 그 올레길이 좀 아름답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체험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600년간 의중마을을 지켜온 고마운 당산나무에 소원을 기원하는 체험이었었는데요. 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외국분도 있네요. 이분들이 볼 땐 이게 얼마나 신기할까요? I like discovering Korea and its mountains and discovering the Korean culture too. It's cool. Jirisan is very beautiful. Is that Jirisan, right? Right? Yeah, it's very beautiful. Oh yeah. 지리산에서 흘러온 계곡들이 모여 생긴 용류당.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곳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마을 대대로 전해오는 재미난 전설 따라 산출. 용류자라 말이야. 용이 여기에 놀았다는 살았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상을 필수품으로 구하려면 조끼를 재워가지고 그 당나귀한테다가 이제 시장에를 보내면은 이 강을 건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나루 빼도 없고 그랬을 텐데 용이 9마리가 살았답니다. 그래 용을 또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엎지라. 그래 용 덩어리를 벗고 건네왔어. 믿거나 말거나 그래도 왠지 이야기가 있어서 특별하게 느껴진다 하는 얘기 봅시다. 그러게 말입니다. 기억에 더 오래 남겠어요. 저희가 둘레길을 해마다 걷기는 하는데 전라도 쪽 아니면 저 이쪽에서 반대편 쪽을 많이 걸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주관해가지고 지금 산코스 여기로 왔는데 산도 하나 넘고 그 다음에 용유담이 와가지고 이 전설을 듣고 하니까 오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나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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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의 다양한 매력을 온몸으로 즐겼던 시간 지리산 둘레길 걷기 축제였습니다. 걸어요! 걸어요! 걸어 걸어 걸어! 잘 봤으면 저 아기가 뭘 안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가을 단풍에 눈이 다 시원해졌는데요. 네, 우리에게 저런 산 저런 길이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네요. 예, 이 지리산 둘레길은 험하지가 않습니다. 네. 유유자적하면서 걷는 그 숲속 치유의 길인데요. 단풍이 사라지기 전에 추위가 오기 전에 가족끼리 가셔서 좋은 추억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산을 둘러봤으니 이번엔 섬으로 가봅니다. 차광수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잠시만 머물러도 몸과 마음을 또 몸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자월도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월도로 향하는 길. 이번에 제가 찾아가는 섬은 붉은 달빛이라는 뜻을 가진 자월도라는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진 섬입니다. 아, 자월도의 가을은 얼마나 아름답고 그곳에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재밌을까 기대되고 설렙니다.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자월도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아주 남달랐습니다.